안녕하세요, 그레이프입니다. 오늘은 유센테이 공원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가타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유센테이마데 있군데스케도. 유센테이와 소고 이치 니방 노리바데 주 니방 파트스카. 유센테이 공원에 가는 방법은 지금 안내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번 승차장에서 12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요 시간이 꽤나 걸려요. 대략 40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후쿠오카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곳을 계획 안에 넣기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은 가셨으면 해서 이번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에서 하차를 한 다음에 유센테이 역이라는 표시가 보이죠?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뭐 오래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입장료가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200엔, 그리고 중학생 이하의 소인의 경우는 100엔입니다. 그러면 입장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공원 내에서 정숙을 지켜주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아무래도 공원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숙을 지키는 것은 기본 에티켓이겠죠? 200円になります。はい。はい、どうぞお待たせしました。駐車場はなかったです。あ、ないです。バスだけました。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これ取っていいんですか？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です。はい、こちらですね。いってらっしゃいませ。太陽は正常です。はい、お待たせしました。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센테이 공원 안내 책자가 한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한국어 버전 안내 책자 보시면서 돌아다니시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재밌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을 한번 산책해 보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들어갈 건데요. 이제 유센테이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유센테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가수죠. 이수영님의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센테이의 명칭은 미치나츠라고 하는 시인이 세상을 견디지 못하여 더위도 모르고 솟아오르는 샘을 벗으로 이어주는 암자라는 시에서 그 명칭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유센테이는 6대 후쿠오카 영주인 크로다 쯔그타카가 1754년에 별장으로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1998년 3월에 후쿠오카시의 지정 명승지가 된 곳입니다. 저는 이 유센테이를 뭐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0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유센테이를 올 때는 좀 생각이 많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 자주 오는데요. 이곳에 오면 힐링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거를 일본어로 이제 이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치유받는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곳이라서 좀 생각이 복잡하거나 할 때는 이 유센테이 와서 좀 힘을 얻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치유받고서 이게 가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꽤나 많이 찾아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왔는데도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가 있다는 건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그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 보시면서 돌아다녀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구경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힐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군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이런 힐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네, 이제 주변도 돌아보고 했으니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건물 입구 위쪽에 보시면 그 액자로 유센테이라고 적혀 있죠. 이 글자를 메이지 시대 관료인 가네코 겐타로라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직접 쓰신 것이라고 하네요.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좀 여쭤봤더니 그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오차원에 가시다 인데스가 ここで 쓰레바 인데스가? ここなんですけれども、お茶が今日完売してしまいまして。あ、ないんですか。はい、終わりました。ああ、わかりました。はい、申し訳ございません。いえいえ、ただ上がってその見物することは大丈夫ですか。いただきます。 예, 위드 코로나 이후로 저도 좀 간만에 온 거라서 그 차 마시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완판이 되어버려서 이게 좀 촬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안내원분한테 좀 이것저것 좀 여쭤봤어요. 그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센테이가 가장 예쁜 계절이 언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뭐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대로 전달을 드리면 유센테이 공원은 사계절마다 이게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다 예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단풍을 볼 수 있는 계절이 가장 예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날씨가 춥기는 한데 그래도 좀 단풍을 볼 수 있는 시기 정도의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촬영에 담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가장 넓은 공간 외에도 각각의 작은 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방들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빌려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눈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가장 넓은 공간에서는 바깥쪽을 보면서 그 자라들을 보고 잉어들에게 먹이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센테일을 바깥쪽 산책하는 곳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건물 내부도 보여드렸는데요. 좀 어떻게 힐링이 될 만한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힐링이 될 만한 시간이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